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Rabbi Hiya and Rabbi Abba explains that father is the spring of the holy fountain which feeds the river from Eden. And that Eden itself is called father. 히야라비와 아바라비에 따르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즉 호크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크마는 어떤 의미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그 곳에 있는 어떤 샘, 거룩한 하나님의 원천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에덴 그 자체는 어떤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슷한 것이죠. Rabbi Shimon adds that the words honor your father refer to the holy one Zeirampin and your mother refers 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Malkut. 그리고 이어서 시몬 랍비는 여기에 추가로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특별히 왕으로서의 하나님인 제이람핀을 의미하고 너희 어머니는 제이람핀과의 관계 내에서 이스라엘의 회중, 즉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건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말쿠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From here, 이러한 해석에서 the discussion turns to the first five of the Ten Commandments, showing us that they include the second five within them. 이야기의 흐름은 10개의 10계명, 10개의 계명들이 있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5개의 조명을 비추게 되는데요. 이 5개의 첫 계명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5개의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y are paired and analyzed at some lengths. 그리고 어떤 긴 구문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나란히 병행을 시키면서 설명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Rabbi Elazar explains that all the laws of the Torah are engraved in the Ten Commandments. For the Torah is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이윽고 이제 엘라자르 랍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쓰여진 모든 계명들 혹은 법들은 바로 이 10개의 계명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요. 즉 축소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개의 계명 안에 모든 법이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좀 더 압축하고 축약한다면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성경을 좀 더 압축한다면 십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단수로 써 있네요. 너는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kaved et abicha ve et imecha 라고 써 있는데요. 이 구문을 가지고 Rabbi Hiya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verse. 히야 랍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And the river went out of Eden. 한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is the spring of the fountain which flows constantly and never stops and whence the whole garden of Eden is watered.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이 강이라는 것은 비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나는 어떻게 보면 샘으로부터 발원한 한 강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호크마와 비나는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원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flows constantly, 끊임없이, 멈춤없이 계속 흐름으로써 그 동산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을 따로 봤을 때 에덴은 어떤 근원지구, garden, 동산이라는 것은 그 물로 인해서 적셔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garden은 말꿈틀을 의미하고 에덴은 여기서 이제 호크마 혹은 비나를 포함한 어떤 상위, 머리에 해당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에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은 이렇게 에덴으로부터 바로 난 강에 의해서 적셔집니다. And the spring of the holy fountain is called Father because it maintains the garden. 따라서 이 샘의 근원지인 이 샘의 어떤 원천, 그것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동산의 어떤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지 않는데 그 샘에서부터 발원돼서 동산으로 흘러가는 첫 물줄기, 그것을 이제 비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을 때 제이람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제이람핀으로 갈라진 여러 갈래의 혜택을 입어 혹은 그 물에 적셔져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과실을 맺는 그 장소, 영역을 이제 말쿠트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Rabbi Abba say that Eden itself is called Father. 어쨌든 정리를 하면 아바라비에 따르면 에덴 그 자체는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sues from a place called Ain 혹은 Ain, the cattle of Arigampin of which no one can conceive.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샘의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아인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부터 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이라는 뜻은 직역하면 이제 없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아인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면 아인이라고 불려지고 뒤에 뭔가 뒤에 어떤 연경으로 끌어 다른 단어의 꾸밈을 받게 되면 이제 n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단수로 쓰였으니까 ain인데요. 이 ain은 어떤 의미로 아리간핀의 캐테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간핀은 이제 호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호크마의 수준부터는 우리의 인식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도 인식할 수 없는 아리랑핀의 케테르로부터 이 샘이 발원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It is therefore, 따라서 called father, 이곳은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the place whence everything issues is called Atta. And it's called Av. As it is written, you are our father.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이 배웠는데요. 즉, 모든 것이 the place whence everything issues is called atta. 어떤 모든 것이 발생하는, 발원하는 그 장소를 가리켜 atta, 당신이라고 부르고요. 2인칭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인칭으로 부르는 경우와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동시에 언급되는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 아타 아비누, 아비누.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e words honor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allude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namely Zeirampin. Zeirampin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Your mother alludes to the congregation of Israel, namely Malkut.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서 너의 어머니는 말쿠트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아버지를 호크마라고 소개했는데 왜 뒤에서는 제이람핀이라고 소개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에, 소아르서의 뭐 다른 영상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부분에서 세 개의 식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세 개의 식사의 순서가 다 달랐죠. 어떤 경우에는 말코트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리간핀으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 개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는 말코트로서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다시피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의 어떤 연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과 연관시켰을 때는 아버지라는 것은 호크마를 의미하고 그 호크마로부터 발원된 하나의 샘을, 첫 번째 샘을 이제 비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둘을 통해서 에덴 동산, 즉 말쿠트가 하나님의 지혜 혹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따라서 2인칭으로 그것을 가리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원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위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호크마와 비나 그 밑에 있는 하위의 아버지인 어머니인 제이람핀과 말쿠트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개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좀 더 상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이것에 들어맞겠죠. 그래서 제이람핀과 말쿠트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제이람핀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말쿠트는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누군가의 배우자라고 부르듯이 이제 이스라엘 그 자체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이람핀으로 불려지고 이스라엘의 회중 혹은 이스라엘의 여성적 측면을 이제 말쿠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the particle at, 목적 지시어인 이 at가 바로 당신의라는 단어 앞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수피오널 슈쉐키나. 이 at는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적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which is nukva, 여성적 측면으로서 is from the chest above of Zeirampin. 이 누크바가 여성적 측면이 위치하는 곳은 from the chest above of 제이람핀. 제이람핀의 그 가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약간 제이람핀을 인간의 비유를 한다면 말쿠트가 시작되는 지점은 이제 제이람핀의 이 하제 체스트, 가슴 밖으로부터 이제 아래로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abbi Yehuda say that. 예후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onor your father is unspecified and your mother is unspecified because they account for everything. They signify Hokma and Bina and also Zeirampin and Nukva, since the words are not specific, and the article at as all that is above and all that is below, both Abba and Ima, and male and female. 지금 아바랍비와 시몬랍비가 이야기한 것이 아바랍비는 약간 상위의 영적 세계인 아바베 이마, 즉 호크마와 비나식으로 얘기를 했고 시몬랍비는 제이람핀과 말쿠트로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정리해서 예우다랍비는 이것을 싹 summarize 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표현에서도 이 아버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도 어머니가 누군지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인 호크마와 비나 혹은 아바베 이마 플러스 영적으로 하위 세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인 제이람핀과 누쿠바 혹은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not specific, 특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t는 왜 써있습니까? 보통 at가 써있으면 여성적 측면 아닙니까? 말구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at가 추가되어 있는 것은 모든 곳에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영어로 치면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르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t가 어떤 경우에는 말쿠트 여성적 측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우다라비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어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적 측면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at가 쓰여지면 이미 어느 정도 특정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통 at가 써 있으면 웬만하면 특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t라는 게 목적지시어고 at 뒤에는 항상 그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시몬 라비의 설명인 제이람피가 말쿠트를 가리킨다는 게 더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바베 이마인 호크마와 비나가 이 안에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와 비나가 사실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형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무튼 Rabbi Yossi referred to Rabbi Abba's remark that the place whence everything begins is called you. For we have learned that what is hidden and all has no beginning of bestowing mohim is called he, namely the third person. 이제 다음으로 요시 랍비가 등장하고는 랍비 아바가 이야기한 그 대목에 이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지점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고요. 즉 2인칭으로 불려지죠. 2인칭으로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목격하고 있거나 내 앞에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2인칭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와 관련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2인칭인 당신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숨겨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즉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위에 머리에 해당되는 어떤 빛을 주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켜 이것은 3인칭 그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third person, 3인칭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이라고 부르고 인식 불가능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측면은 이제 3인칭으로 그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The place whence there is a beginning of bestowing mohin is called you.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빛을 가져다주는 어떤 머리라고 하더라도 인식 가능할 때는 이제 유라고 부르지만 이제 인식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라고 3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It's also called father.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또 3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2인칭으로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하나님과 혹은 인식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서 3인칭으로 그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바라비가 이야기했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당신은 즉 2인칭으로서 우리 앞에서 보여지며 우리가 인식하는 당신이라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조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왠지 영적으로 아는 그로서의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 두 모습의 하나님은 사실상
모두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유스라피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Blessed be His name forever and ever, Amen. 그래서 이것에 감동해서 이제 유스라피가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하면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Rabbi Hizkiya said, 히스기야 랍비가 이번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ssuredly, 분명히 they are all one. 그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나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나 혹은 아바베 이마 호크마 비나로서의 하나님이나 아니면 제이람핀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이나 모두는 결국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Honor your father indicat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namely Zeirampin. Your mother indicates the congregation of Israel, namely Malkut. For we have learned from Rabbi Shimon that the verse, you are the children of Hashem, you are Elohim, alludes to the place called children, which are male and female.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랍비는 앞에 요시 랍비의 말을 긍정은 하면서 하지만 본문에서는 좀 더 저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너라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인식되어지는 어떤 2인칭으로서의 아버지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의 어머니도 2인칭으로서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는, 인식되어지는 어머니의 속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쿠트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히스기야 랍비와 그들의 스승인 랍비 시몬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신명기 14장 1절에서 You are the children of Hashem, you are Elohim.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해의 자녀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드의 바브해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이람핀과 말쿠트를 가리키죠. 그들의 자녀가 너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 즉 영적인 하위의 세계에 있는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전승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인식되어지는 수준에서 발현되는 곳,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제이람핀과 말쿠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제 그들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the verse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includes all, meaning Abba ve'ima, above and below. 따라서 물론 네 다시 한번 좀 더 무게의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영적으로 나타나는 혹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의 측면으로서는 이제 제이람핀과 말쿠트이지만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결국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정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아바베 이마, 호크마와 비나의 속성이 위로나 아래로나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위의 세계에서는 이제 아바베 이마, 호크마와 비나이고 영적인 아래의 세계에서는 제이람핀과 마이쿠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Rabbi Ishaq say that it includes one's teacher of the Torah. Who ushers one to the world to come. Rabbi Yehuda say that the teacher is included in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러면서 갑자기 이삭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토라의 한 선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 토라의 선생은 One's teacher of the Torah ushers. Usher이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뭔가 안내하다, 가르치다, 지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Ushers one to the world to come. 다음 세계. 여기서 다음 세계라는 건 이제 내세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비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의 세계로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자 랍비 예우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teacher, 그 선생이란 is included in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뒤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의역을 해보고 약간 해석을 시도해보면요. 일단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한 선생이라는 것은 토라와의 연관선상에서 말쿠트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말쿠트가 하는 역할이 인간으로 하여금 비나의 세계로 이끄는, 가르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이란핀과 그의 여성적 측면인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너희를 실체적으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우다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생은 included in Holy One blessed be. 하지만 그 말쿠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이란핀과 말쿠트는 분리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큰 어떤 개념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설명처럼 결국 하나이다. 다시 한번 이제 호크마와 비나가 하나이고 또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하나이듯 또 이 둘 역시 하나이다. 어떤 큰 맥락에서 네,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We have learned,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는데요. That the first five commandments and the right side are all inclusive. 십계명을 크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의 다섯 개와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다섯 개로 나눈다면 혹은 오른손과 왼손으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다섯 계명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오른손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In these five commandments, the second five of the left are engraved. Five within five.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 다섯 개의 계명들은 상대적으로 왼쪽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것들로 이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다섯 개의 계명은 앞에 등장한 자비의 속성에 속하는 다섯 개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ow?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The first commandment, I am Hashem, your Elohim, correspond to you shall not murder.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이제 약간 종교마다 다릅니다. 약간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뭐 개신교나 유대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전승상 유대교 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바브헤이다 라는 구절을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소개를 하고요. 이것은 후반절에 나오는 다섯 개의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인 너는 살인하지 말지어다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바 같이 These two are under one principle. 이 두 개의 계명은 사실 하나의 원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For one who murders diminishes the image and likeness of his master. Because according to the scripture, in the image of Elohim made him man. And up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the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그 이유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어떤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혹은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그분께서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보좌의 모습, 그 보좌와 같은 무언가 위에 마치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에 비추어 봤을 때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파괴시키는 혹은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abbi Hiya said, Hiya Rabbi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Whoever sheds man's blood by man, his blood shall be shed. 누구든 사람의,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피는 피로 갚아질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He who sheds blood is considered as if he diminishes the spewn image and likeness above, meaning that he does not diminish the image of the man below, but another image, and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verse. Whoever sheds man's blood by man, his blood shall be shed. 즉,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피를 흘리는 자는 마치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피를 흘린다는 행위는 이 하위 세계에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해석의 맥락에서 본문은 누구든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의 피 역시 이제 흘려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가지는 의미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여기서는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사람의 영적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e damage he does by shedding blood reaches the superior man. 즉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피를 흘리는 어떤 행위에 비롯한 그 피해가 사실상은 영적인 사람의 형상, 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그 피해가 도달한다는 것이죠. Why? 그럼 왜 그렇습니까? For in the image of Elohim made he made. 앞에서 살펴본 바 같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into interdependent. The first commandment depends on you shall not murder.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요드에바브에이다 라는 첫 번째 구절은 뒤에 나오는 너는 살인하지 말지어다 라는 구절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besides me.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온대요. 이것은 correspond to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연결 지어지는데요. 왜냐하면 the adulterer is false to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ich is impressed upon man. A sin including many other sins and entailing corresponding punishments. 왜냐하면 이 간음을 저지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우상숭배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뭔가를 세워놓고 섬긴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힘, 창조의 빛을 다른 곳에, 헛된 것에, 세속적인 것에 쏟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더럽히는 행위죠. 명예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으로나 어떤 걸 배신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It's impressed upon man. 사람에게 이제 새겨진 즉 앞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 혹은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시되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혹은 사람 안에 새기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늠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범죄, 이 죄를 지음은 그 밖에 수많은 다른 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 그 결과 여러 가지 모습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 수많은 종류의 어떤 벌들이 이제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벌한다는 표현보다는 죄로 인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좀 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시간에 속박은 받지 않지만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어떠한 피해 혹은 그러한 피드백으로서 어떤 그 결과가 발생되게 되겠죠. 영적인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He who is unfaithful in this is unfaithful towards the king.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을 보시면 They have dealt treacherously against Hashem for they have begotten strange children. 그들은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에 대적하여 배신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낯선 아이들을 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아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하시면 아침 드라마와 같이 다른 배우자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그의 배신한 사실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nd 따라서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nor serve them.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ne is the result of the other. 왜냐하면 하나는 다른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앞에 등장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약간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배우자를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는 그 다른 배우자를 섬기게 되고 그 다른 배우자에게 절하기 때문이다. 절한다는 건 이제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그 신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원인은 하나의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Thus, 따라서 You shall have no other Elohim is connected with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러한 의미에서 너는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너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뭐 하나님과의 계명과 인간 사이에서 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카발라의 큰 관점에서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명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깊은 의미 속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Hashem, your Elohim, in vain. 그리고 너는
요데바브의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여 헛되게 너희 하나님 요데바브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죠. 그 계명은 corresponds to you shall not steal. 너는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a thief is inclined to swear falsely because he who steals also lies. 왜냐하면 뭔가를 훔친다는 것은 결국 거짓되게 맹세한다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훔치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 2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Whoever is partnered with a thief is his own enemy. He hears the adjuration of witnesses but discloses nothing. 그래서 이제 잠언 29장 24절에 따르면 누구든 강도를 자신의 파트너로 두는 자는 그에게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증인에 있어서 자신이 그 강도에 대해서 서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겠죠. 근데 강도의 증인에 서게 되면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But discloses nothing.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직역을 하면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Disclose가 이제 뭔가 폭로하다, 공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잠언 29장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강도의 행위가 결국 거짓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을 임명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성경에 손을 올리고 이제 맹세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취하는 것은 훔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he Shabbat day to keep it holy.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corresponds to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너희의 이웃에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For 왜냐하면 as Rabbi Yossi say, 요시 랍비가 말한 바와 같이 the Shabbat day is called a witness and man should bear testimony to the verse in six days Hashem made heaven and earth. 왜냐하면 요시 랍비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증인과 같습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사람은 누구든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6일간 혹은 6일을 가지고 요데바브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번 영상에 봤죠. 영어로는 in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이 in이 없죠. 배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의 당신의 속성들을 가지고 제이람핀과 마이크트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증거를 하는 날이 바로 샤밧,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And Shabbat comprises everything.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안식일은 나머지 6일, 나머지 날들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포괄하고 있습니다. Rabbi Yossi say that he who bears false witness against his neighbor lies against the Shabbat. 따라서 요시 랍비에 따르면 누구든 자신의 이웃에게 대적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마치 안식일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Which is the true witness?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는 증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이야말로
어떤 증언의 어떤 최고봉 혹은 참된 진실된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증거들은 인간 사회에서 있는 증거들은 영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곧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와 귀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가서 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will show truth to Jacob refers to the same motive which is expressed in the verse wherefore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keep the Shabbat. 즉 이제 미가서 7장 20절을 보시면 You will show truth to Jacob. 너는 야곱을 향하여 진실을 보일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동포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진실되게 행하라, 진실을 보여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의 제이콥, 이스라엘은 제이람핀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행동하여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참된 증언, 참된 고백과 연결 지을 수 있겠고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의미로서 혹은 같은 모티브로서 언급되는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therefore he who lies against the Shabbat lies against the whole Torah. 따라서 누구든 이웃을 향해서 여기서는 이제 언급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앞에 구절과 연관을 지어보면요. 누구든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안식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자와 같고 안식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 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ence 따라서 they are interdependent. 따라서 이 두 구절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구절과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이 두 구절은 상호 의존되어 있습니다. Thus, remember is connected to you shall not bear false. 따라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결국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corresponds to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이것은 뒤에 나오는 너희의 배우자를 탐하지 말아라 넘보지 말아라 혹은 갈망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of Rabbi Itzhak, 이삭 랍비의 설명에 따르면 Honor your father refers to one's own father.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For when he who covets a woman begets a child, the child will honor another who is not his own father. 즉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로 만약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공경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의 배우자 여기서 이제 고대 사회는 보통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내를 넘보지 마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야기 되어집니다. The second part of the former is that your days may be long in the land which Hashem your Elohim gives you.
앞에 등장했던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의 날이 이 땅에서 길어질 것이다. Which Hashem your Elohim gives you.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서 너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Meaning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whatever is given to you shall be yours. 즉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And you shall not covet another. 따라서 너는 다른 것을 탐낼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보통 남의 아내를 탐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아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남의 여성적 측면을 탐한다는 것이죠. 여성적 측면이라는 것은 남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남이 땀 흘려서 걷어들인 어떤 소출 혹은 결과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성과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소유한 집 혹은 뭐 더 크게 본다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뭔가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도 아내와 같이 여성적 측면을 가리키죠. 아마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이 배우자라는 어떤 단어를 쓰지 않고 와이프라는 어떤 특정한 여성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적 측면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충족히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여성적 측면을 탐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ssuredly 이를 통틀어 보았을 때 결국 이 두 구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구절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두 구절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honor 공경하라라는 것은 결국 탐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se first five commandments on the right side includes the second five.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다섯 개의 계명들, 첫 번째 계명들은 뒤에 나오는 다섯 개의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from his right hand went a fiery law for them. For all was included in the right, and the Torah was proclaimed in five voices. 따라서 신명기 3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과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결국 불과 같은 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인 오른손으로부터 나왔다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앞에 10계명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다섯 개의 하나님의 오른쪽 측면이 왼쪽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목소리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의 토라라는 것은 작은 의미로서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어떤 다섯 개의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라고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고요. 혹은 세상, 영적인 세계가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 끝부분과 요드의 바브에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섯 개의 음성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Rabbi Yehuda say that the whole Ten Commandments were folded in such a way that five were within five correspond to the five books of the Torah. 아, 여기서 설명하네요. 마치 모세가 쓴 책이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응하여 열 개의 계명은 사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안에 다섯 개가 포함된 형식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라고 예후다 랍비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열 개이긴 하지만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심판의 속성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사실 10개이지만 5개로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5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도 5개로 함축시킬 수 있다, 축약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Elazar explained that in the Ten Commandments were engraved all the laws of the Torah, all the decrees and punishments, all the laws concerning purity and impurity, all the branches and the roots, trees and plants, heavens and earth, seas and depths. For the Torah is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Elazar의 랍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10개의 십계명, 10개의 계명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법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고 모든 법도들과 그에 따른 처벌들과 어떤 정결함과 부정에 대한 법들 혹은 규칙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무의 뿌리와 가지들 그리고 나무들과 어떤 식물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깊음 그런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요소들이 10개의 십계명 안에 10개의 계명,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As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engraved in the Ten Commandments. The Ten Commandments are the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10개의 계명들 안에 새겨져 있듯이 10개의 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함축 버전이자 어떤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10개의 계명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것은 약간 상위의 영적인 세계의 차원에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So, 따라서 Is the whole Torah engraved in them?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새겨져 있고요. And 따라서 The whole Torah is thus one name. The holy name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deed.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어떻게 보면 더 축약하면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고 이 5권의 모세오경은 10개의 십계명을 5개로 축약했을 때 왜냐하면 5개 안에 5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5개의 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고 5개의 계명은 또다시 요데바브에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들어있는 5개의 와 연관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도 정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Blessed is the one who is worthy of the Torah, for he will be worthy of the holy name.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허락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이야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Rabbi Yossi say that he will be worth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himself, as he and his name are one. Blessed be his name forever and ever. Amen. 그래서 요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he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he will be worthy of the Holy One. 아마 앞에 맥락에서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Holy One Himself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큰 맥락은 일단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인 십계명은 또한 다섯 개 안에 다섯 개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다섯 개의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개의 이름은 다섯 개의 계명은 또 다섯 개의 하나님의 이름 요드 바브에와 연관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 개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어떤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를 그 당신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절의 특징은 다섯 개의 계명 안에 다섯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적인 세계 위에서는 호크마비나 영적인 세계 아래에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같은 이야기다. 하나 된 이야기이다. 동일한 이야기이다. 라는 summarize,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구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